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지역 개발의 롤모델로 삼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한 향토 이야기에 관한 강의가 역사자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자태그 방식의 카드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아파트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2월 28일 민드TV 뉴스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26일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지역개발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제1부총리를 단장으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의 도시개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중앙아시아의 자원대국으로 원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 1991년 독립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 현재 약 1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슷한 면이 많은 만큼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에 위치한 주요 업체와 해외 위로관광 사업, 그리고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소개하면서 인천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주요 도시와 교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GCF 유치로 전 세계 경제자유구역들의 롤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 전문가들은 이번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방인이 현재 인천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개 강좌를 경청하고 있는 이곳은 인천 역사자료관 내 역사사랑방.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이 인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들의 과정,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계속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다고 하는 것. 이번 강좌에서는 김양수 문화재위원이 일제 감정기부터 현재까지 인천에서 살아왔던 이야기와 함께 박은경 인하대 교수의 인천의 역사에 대한 강의가 마련돼 강좌에 참석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접근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인천 역사자료관에서는 인천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5천여 권의 책자와 수많은 역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오는 7월부터 인천 시민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시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서구 가자동 범양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 전자태그 장치를 부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방식이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만큼을 선불카드로 결제하는 제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선 그 주민들께서 각자 버린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양을 집에서부터 아예 줄여가지고 가져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인천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그 처리를 위해 전자태그 방식을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게로 달아 버린 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줄이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정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청운대학교 일부 학과의 이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는 국제통상학과 등 10개 학과를 내달 초 남구 도화동 인천대 건물에서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식센터가 특허청에서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천지식센터는 지난 두 달간 서면과 대면 평가에서 고객 만족도와 직무 수행 능력 향상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천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 경기장일 때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교육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건립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방안입니다.